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방법이 전부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를 10개를 찾았다면 그게 전부인가?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개 찾았는데 10개가 다가 아니라 사실은 11개, 1개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수 있을 것인가? 그죠? 그게 이른바 이제 논리적 접근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논리적 접근이라는 건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찾은 것이, 그죠? 여러분들이 찾은 경우의 수, 찾은 경우의 수가 가능한 모든 경우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물을 짜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는 거물을 짜는 거죠. 그게 논리적 접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나갈까요? 그 논리적 접근, 거물, 여러분들이 찾은 것이 전부라고 확신을 할수 있는 논리적 구조를 어떻게 짤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